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다육이 분지와 자구를 잘 나오게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베라학인서 요아이 물원법 주고, 예, 오늘 상태가 어떤지, 예, 위덕 상태도 보고, 요렇게 하는 중에, 요 아이가 분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여기도, 예, 요쪽에도 분지, 요 아이도 분지, 예, 분지하는 얼굴이 참 많았어요. 예, 여기도 분지, 예, 요 아이도 분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 분지와 자구를 잘 달아내어야 아이가 얼굴 수가 많아져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라하겐스를 제가 저번 물주기 할 때, 영양제를 희석해서 흠뻑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요렇게 분지를 잘하는, 예, 다육이로 요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두도 되고, 예, 분지 잘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뿌리 쪽에서 자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요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에, 봄철 이 시기에 영양제를 챙겨주시면은 아무래도 분지나 이 자구들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봄철 이 시점에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자구나 분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도 보고, 보니까 요렇게 분지를 잘했고, 예, 저쪽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다른 아이도 저번 물주기 할때 영양제 희석해주고, 또 괜찮은 분지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요쪽에 소인저금 있죠. 예, 소인저금 요 아이도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하나 조금 짱짱하게 묵은 아이죠. 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예, 요 부분에 지금 예, 2두로 분지하고 있죠. 예, 요 아이도 저번 물주기 할때 영양제를 희석해서 흠뻑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또 분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이 요 아이가 짱짱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봄철 이 시기에 영양제는 베란다 다육이 마사 성분을 많이 해서 흙배합이 거칠기 때문에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또이 보니까 분지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 요 아이는 그때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예, 요 아이 처음 엽변경인데 요 아이도 재작년에 작년에는 또 제가 봄철에 영양제를 안 주우니까 더 풍성해지지 않는데, 요 아이도 재작년에 영양제를 주고 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딱그 후에 여기, 예, 요 돌아가면서 요렇게 자구들이 뺑 돌아가가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묵은 아이인데, 아주 무더운, 예, 몇년전 여름에 이 탈이 나서, 예, 요렇게 적심해서 심어준 아이죠. 예, 그래서 중간에 여기 자구들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예, 그런데 재작년에 영양제 한번 딱 주고, 조그만 자구들이, 예,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 이 시기에 영양제를 챙겨주면은 아무래도 자구와 예, 분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 분지와 자구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경험하는 거는 두 번째는 물을 아주 많이 말려서 그 아랫입장을 많이 하엽지게 하면은 또 자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저기 라울인데 요 아이는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예, 작년 봄에 예, 이 아이 예, 입장을 조금 이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제가 물을 조금 말렸거든요. 예, 말리고 나서 보니까 아래쪽에 자구들이 많이 예, 조그만 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아이들을 물을 많이 말려서 중간 입장은 짱짱하고 예, 이렇게 웃자라면서 그런 입장들 있죠. 예, 그런 입장은 하엽지게 해서 말려야 아이들이 수영이 짱짱하죠.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이 말려서
하엽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예, 저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 다육이들의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아, 이 주인이 물을 많이 안 줘서 입장을 말리니까 생존 본능으로 예, 요렇게 자구를 달아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육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예, 저 라오를 예, 그렇게 해서 또 자구들을 나오게 했고 그래서 이 영양제를 또 챙겨주어서 분진이나 자구를 또잘 나오게 하고 저렇게 또 하엽이나 물을 아주 많이 말렸다가 또 그렇게 하시면은 이 다육이가 생존 본능으로 또 자구를 잘 달아낸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하셔서 자구와 분지 자라게 해서 예, 아이들 풍성하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예쁘겠죠. 예, 그렇게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 아이가 또 저기 블루엘프, 예, 블루엘프 조아이도 하도 이 블루엘프가 많이 웃자라는 다육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아랫입장을 아주 마르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고 겨울에 단수하고 그랬더니 예, 여기 예, 요 아이가 지금 2두로 분지하고 있죠. 예, 저쪽에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2두로 분지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말려서 하엽을 많이 지게 해서 이 분지를 또 하게 나오게 하다든지 뿌리 쪽에 자구를 예, 그렇게 달아내게 하는 예,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다육이들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또 풍성하게 또 자구도 달아내주고 분지도 해주고 싶다 하는 이웃님께서는 영양제를 또 챙겨주시든지 아니면은 또 아랫입장 예 조금 오짜란 그런 다육이들이 있을 때는 하엽을 바짝 말리게 해서 물을 많이 굶겨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또 자구나 예 분지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또어또 우리 베라 하긴스 오늘 얘가 물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번 요렇게 보다가 요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분지하는 아이들이 얼굴 수가 많더라고요.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아이가 저번 물주기 때 영양제를 희석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 이야기도 또 우리 이웃님께 해드리면은 또 우리 초보자님 도움 되겠다 싶어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물 챙겨준 아이들이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즘 이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예, 그런지라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 마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원종 프리티. 예, 원종 프리티 요 아이도 많이 예, 입장이 말랑거려서 예,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요 아이도 물 챙겨주었고, 그리고 예, 여기 예, 실버스타죠. 예, 실버스타도 많이 말라 보이고 윳기도 없고 해서 예, 요 아이도 물 챙겨주었네요. 예, 그리고 저 뒤쪽에 예, 로게르시 합식한 아이들 있죠. 예, 저기 앞쪽에는 괜찮은데 여기 뒤쪽에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이 입장들이 많이 말랐죠. 예, 그래서 물을 영양제 태워서 물을 흠뻑 주고 입장을 방향을 돌려놓았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햇빛이 많이 있는 정리대하고 햇빛을 못 받는 예, 그런 다육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물 조절을 잘 하시면은 이 오짜라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대에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싶을 때에는 자주 또 챙기셔서 물을 챙겨주시면 되고 햇빛이 좀 적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물주기를 아주 늦춰주면 된답니다. 예, 그렇게 또물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 뒤쪽이 푸르딩딩하길래 오늘은 방향을 바꾸어서 물 주고 나서 방향을 바꾸어 놓았네요. 예, 뒤쪽에 요를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또물준 아이가 오늘도 물을 조금 많이 챙겨주었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예,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기온이 높았죠. 예,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는 문을 활짝 열고, 예, 그렇게 해놓고 자러 들어갔네요. 예,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 예, 요쪽에 있나 봐요. 아, 녹기란, 예, 녹기란 요 아이가, 예, 요렇게 위에 꽃대를 물었는데, 얼음땡 하고 있길래,
아무래도 이 물이 없어서 그런갑다 싶어서 이 입장을 만져보니까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오늘 물을 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물 챙겨주고, 예, 당선은 어제 제가 물 챙겨주었죠. 예, 위더기 다 말랐네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물 챙겨준 아이가, 예, 여기 루비. 예, 루비도 조금 이 주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 아이도 물을 챙겨주었더니 예, 이렇게 주름이 쫙 펴졌죠. 예, 요 아이는 아랫게 예, 이틀 전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물 챙겨준 아이가 몇개더 있었는데, 아, 여기에, 춘맹, 예, 춘맹도 하엽이 많이 바짝 말라져 있고, 예, 그래서 하엽 정리해주고, 또 영양제 희석해서, 예,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춘맹도 물 챙겨주었고, 예, 그리고 또몇개더 있는데, 지금 또안 보이네요. 예. 아, 그리고, 봄철에, 이 사다리 선반 요 정리대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번에 있던 화이트보다는 아래 칸이 조금 높이가 조금 덜 높았잖아요. 예, 지금 이 높이가 35cm인데, 저번 거는 아래 칸만 유달리 좀더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종 도감 마리아를 예, 이쪽에 두고도 다 보였는데, 이렇게 서서 보니까 원종 도감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조금 아래 칸이 저번 거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원종 도감 마리아는 또, 이, 어, 좀, 잘 돌봐야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또 몸값이 비싼 다육이다 보니까, 예, 요렇게 또 눈으로 보여야 되지 싶어서, 그 옆에, 아래쪽에, 요렇게, 예, 다이소 가면은 요렇게 판대는 게요 지지 정리대 요 받침대가 팔거든요. 예, 요게 2,000원 주고 샀는데 예, 요렇게 놓고 위에 깔망을 놓고 예, 요렇게 조금 높이 있게 예, 요렇게 바닥에 두었네요. 예, 요 바닥에 두니까 또 사이즈가 딱 맞아서 지금 또 제가 위에서 봐도 잘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도 햇빛이 또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종 도감 마리아를 예, 요 정리대 여기서 예, 요쪽 바닥으로 예, 판을 깔아주고 예, 요렇게 옮겨주었네요. 예, 요렇게 하니까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첫째는 제가 이렇게 볼때안 보이니까 예, 요렇게 보이도록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원종 도감 마리아 자리를 옮겨주었네요. 예, 다른 아이들은 예, 또다 정리대 예, 제대로 예, 잘 적응하고 있죠. 보초금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경화금이 이렇게 색감이 예뻤거든요. 예, 그래서 경화금을 들여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보초금도 예, 가격도 착하고 참 예쁘네요. 예, 예쁘죠. 예, 댄섬은 예, 오늘도 아주 짱짱해 보이고, 오늘은 새송이가 피었는데, 꼭 영상을 찍을 때는 예, 이렇게 꽃이 오므라지네요. 예, 제가 나중에 꽃 폈을 때 영상을 찍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 아황무도 예, 어제보다 훨씬 더 예, 짱짱하죠. 예, 최근에 들인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까 이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다육이 예, 빨리 들이셔서 자리를 잡고 해야 장마와 예, 여름에 튼튼하겠죠. 예, 이렇게 요 3단 정리대에 이렇게 예, 두었는데 예쁘죠? 예, 이렇게 되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분지와 자구를 잘 달아나게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 이렇게 예, 상태도 한번 관찰해보고 예 나나우 쿠민이 요 아이 예, 물줄 시기가 된것 같죠. 예 너무 많이 안으로 오므라지고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조만간 물을 챙겨주어야 될것 같네요. 예 하리노사 예 아주 지금 예 건강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본지 자락에 또 하는 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아이들 또 하나씩 한번 또 체크해보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